짱구라기라면은 재미있지 나죠? 더보고싶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준혁아, 상수도가 터진다는 게 뭔지 알아? 아, 몰라. 그게 뭐야? 그때 못 써가지고 우리 밥도 못 해먹고 화장실도 못 쓰고. 안녕하세요, 준혁남의 둘째 인형입니다. 아빠 인사. 안녕하십니까, 군 파돌입니다. 저희 오늘 여기 왜 나왔죠? 수도계량기에 따뜻하게 자, 여러분, 저희가 여기 전원주택 이사 오기 전에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 전에도 아파트에 살았고, 여러분들도 거의 대부분 아파트에 사실 거예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 수도 계량기가 사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공동주택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근데 꾸러기 1호, 아빠가 저번 주에 출근을 하고 있는데 요 앞에 마을 보니까 상수도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겨울 돼서 너무 춥잖아. 그래서 상수도가 터졌나봐.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복구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전원주택으로 이제 이사 와서 첫 겨울을 나고 있는데 추워요? 수도 계량기도 그만큼 추울 거야. 좀만 기다려봐. 그래서 상수도가 고장난 걸 보고 아차 싶어서 저희도 전원주택을 겨울을 처음 나기 때문에 따뜻하게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덮으려고 해요. 자, 보시면. 자, 보통 저희 집 이제 정면 외경이고 보통의 전원주택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마당에 이러한 형태의 수도 계량기 커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준혁아, 수도 계량기가 뭐 하는 건 줄 알아? 몰라. 그럼 상수도가 터진다는 게 뭐야? 준혁아, 상수도가 터진다는 게 뭔지 알아? 아, 몰라. 그게 뭐야? 그러기 이렇게 미쳐버렸죠. 자, 알겠어요. 자, 빨리 와요, 그냥. 아니, 이거를 구독자들한테 잘 알려줘야 돼. 왜냐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통의 전원주택은 이 앞에 마당에 이러한 또 계량기가 있고, 깊게 넣어야 돼. 그리고 좀 깊게 넣고, 천천히. 여러분, 이게 약간 좀 낮기 때문에 얼어가지고 안 열릴 텐데, 좀 눌렸어. 오케이. 오케이. 준혁아, 이런 거 본 적 있어? 몰라. 이거 나도 난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봐봐. 안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수도 계량기 커버를 열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보시면 이거 지금 걸어가지고 잠깐만. 자, 이걸로 좀 긁어내야겠어. 근데 우리 옛날에 주택 살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거 기본 보온재가 들어가 있긴 하네. 어렸어요. 엄마 아빠도 주택 살아봤어? 어릴 때 엄마 어릴 때 주택이었지. 다 아파트가 없었지. 이거 봐, 얼었어. 자, 일단 겉에 있는 것들만 걷어내고. 자,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이거 여는 거야? 네,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인 것 같은데? 살살 열어봐요. 살살. 다시. 하나, 오, 이거네, 이거. 저기 뭐라고? 여기 보시면, 와, 닦아야겠다. 아, 자세히는 안 보여도 돼요. 준혁아, 저거 보시면, 봐봐. 아, 지금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밑에 뭐 15mm라고 돼 있고, 이 동그란 나침판 같은 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수도 계량기는 각 가정에서 수도를 얼마큼 썼는지를 검침을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여기 지금 네 자리 숫자가 매 달마다 이제 바뀌는 거에 따라서 그만큼 한 달 동안 수도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처럼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은 가끔씩 욕조에서 막 하니까 더 많이 맞아요. 꾸러기로 봐봐요. 이 추운 겨울날 동파라는 게 뭐냐면은 얼음 때문에 파손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 수도 계량기가 얼잖아? 얼어버려. 얼어버리거나 얼고 난 다음에 터지거나 이렇게 된 문제가 뭐냐면, 저기 있는 수도꼭지 그리고 준혁이 세수도 못하고 물이 안 나오는 물이 거야.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응가 있지, 응가. 응. 응가에도 물을 내릴 수가 없어. 그리고 잠깐만. 손도 못 닦고 눈곱도 못 띄고. 만약 못 씻어, 씻을 거면은 그 막 편의점에서 엄청 차가우면 막 그런 거 말고. 먼저 2리터 생수 사서 이렇게 해야 돼. 어? 준혁이 알지, 우리 예전에
예전에 아파트 살 때. 맞아, 그때. 오. 그래가지고, 막 여기, 나 네 살 땐가 그렇게, 이렇게 막 울나와가지고, 막, 으아! 이렇게. 맞아, 여러분들. 저희가 아파트 살 때, 공동주택 전체 기준으로, 그때도. 상수도관이 터져가지고, 녹물이 들어와서, 못 썼어. 맞아, 이틀인가를 맞아. 물을 못 썼어. 물을 그때 못 써가지고, 우리 밥도 못 해먹고, 화장실도 못 쓰고. 맞아, 그때 라면 먹고 그랬어. 씻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 네, 이거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몰라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요즘. 오, 18살. 어쨌든. 자,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궁극적으로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검친 통을 이렇게 들었다가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지금 단열재가 통으로 이렇게 덮어져 있어요.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집에 쓰다 남은 이불 같은 거 있죠? 이거 이불 누가 줬는지 알아요? 우리 외할머니. 그쵸, 맞아요. 꾸러기 1호에 외할머니가 선사를 해주신 거예요. 요런 이불들 다. 선사랑 아니면 어딘지 준 거 아닐까? 그치. 각 가정에. 기증, 기증. 다 있으실 텐데,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넣고 덮으면. 더 따뜻해지. 더 따뜻해지는데 안 좋을 수 있어. 왜냐면, 엊그저께 오셨던 검침하시는 여사님이 저희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잡으세요. 이걸 이대로 넣으면, 이 안, 온도와 바깥 온도의 갭이 너무 커가지고 이 상태에 습기가 생기고 이슬 맺혀가지고 더 안 좋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신 거. 자, 저희의 뇌피셜 아니고 이 이불을 한 벌려 주시겠어요, 봉투? 봉투? 자, 이렇게 넣고 잠깐만요,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고. 묶어야 되죠? 안 묶고 그냥 덮어도 되지. 그냥 덮어도 되나요? 그분께서 이렇게 비닐 안에다가 이불을 넣고 이렇게 해야 습기도 안 생기고 단열이 잘 된다고 했어요. 근데 왜 그러지? 비닐이 아무래도 이거 아무래도 묶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밖에가 차갑고 준혁아 저 뚜껑밖에 없잖아. 밖에가 차갑고 안에가 따뜻해서 습기가 생기면 또 그게 얼잖아. 요 정도 사이즈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묶고 공기를 좀 빼고. 공기를 좀 빼주세요. 너무 하면은 비닐이 터질 수 있어요. 됐어요? 준혁아 수도 잘 덮어줘 봐. 잠깐만요, 이거를 공기를 뺐고. 잠깐만. 엄청 이거 무겁다. 오, 다쳐. 이거 무거워. 이거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묶을게요. 아, 나 추워. 추워요? 수도 계량계도 추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고 있겠죠? 얘가 살아있는 건 아니겠지? 자, 하지만 잠깐 공기를. 오빠, 얘가 추우면 우리가 위험해. 맞아. 우리가 따뜻한 겨울을 낳고 겨울철에도 소중한 물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수도 계량기가 얼마 안 돼. 자, 잠깐만, 다시 한번 됐어. 자, 덮어요. 사사사사. 자자자. 덮었나요? 맞아요, 사이즈? 그렇지, 꽉꽉 잡아주고. 기다려, 기다려. 응. 흥분했어. 오, 조심해. 오, 조심해. 안녕. 안녕.